가지고 이건 남잔데 돈을 자꾸 네. 빌리고 안 갚고 그래가지고 돈좀 갚아주세요 뭐 이런 거 올렸다가 예. 네. 또 저를 고소를 했는데 무슨 어 그런 뭐 제가 뭐 거짓말을 해가지고 허위 사실로 고소당한 것도 아니고 네. 사실 적시로 고소를 당했거든요. 네.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. 사실 근데 그거 적시로 고소를 해가지고 이것도 결정이 안 났어요. 근데 본인이 돈 빌려줬잖아요. 다른 사람들이 그 무당한테 이제 돈을 이제 빌려준 것도 있고 뭐 무당한테요? 네네 돈을 준다고 하고 못 받은 것도 있고 무당한테 간 거는 돈은 못 받았을 텐데. 아 그래요 그게 왜냐면은 그렇잖아요. 왜 이렇게 구슬을 했잖아요. 그 내한테 아니요 안 그, 맞다고 그것도 안 해서 돈 했어요 그냥 뭐 아니 내말그말 아니라 네 예를 들어서 구슬을 했잖아요. 구슬 아니 그게 내가 아니고요 내 무당이요 이게 저기 몇천만 원 투자하면은 뭐 사기꾼이네요. 연이자 몇 퍼센트 해가지고 예. 돈 준다고 했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그걸 한 3개월인가 주고 더 이상 안 준다고. 예. 그래서 뭐 나중에 줄 수도 있는데 예. 너무 날짜가 미뤄지니까 그래서 좀 빨리 좀 줘라 뭐 그런 얘기가 제가 한 것도 있고. 뭐 이상한 여자답네요. 아,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. 그래갖고 뭐.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무기력해진 게 그게 나온 거네요. 전부 다 일이 꼬여서. 아니 그게 제가 빌려준 게 아니고요.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빌려줬든 뭘 빌렸든 간에 모든 게다 엮여 있잖아요. 예. 그때는 근데 그렇게 그거는 사실 적시로 고소당한 건 제가 무죄가 나올까요? 누구 하는 거예요? 무당요? 예. 근데 사실 무당이라고 제가 못 보겠어요. 그냥 일반인 같아요. 그냥 일반인이라고 하죠 뭐. 일반인? 제가 사실 적시로 고소당했는데 그게 무죄가 나올까요? 난내 생각에 나올 것 같은데. 그 사람이 누가 봐도 일반인, 지금 일반인은 아니잖아, 그 사람이. 무속인이죠. 아니, 근데 제가 볼때 그냥 일반인 같아서요. 아, 하여튼 지금 네. 신부는 무속인이잖아요. 뭐, 일반인 자기가 같아 그렇게 보여도. 주장은 하더라고요. 무속인이라고. 네. 무속인이 투자를 해라? 이거는 미친 거 아닌가? 나 이따 삶에 살다가 무당이 투자하라는 말 처음 들어보네요. 그런 게 넘어가셔도 안 되고, 무당이 그렇게 제안한 사람 거의 없어요. 사기꾼 외에는. 아, 그렇구나. 누가 어느 무당이 투자 하락하는 무당이 어디 있어요? 저도 좀 네. 이상해갖고, 뭐, 그래갖고, 뭐, 돈을 준다고 하면은 상관없는데, 네, 안 준다고 잘 계속. 받았으면은 상관도 없고, 참 네. 좋으신 분인데, 네. 사실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서요. 누가 봐도 이거는 그 사람 잘못인데. 그래서, 경찰이 들어도, 예? 네? 근데 경찰이 저가 죄가 있다고, 검찰에다가 올렸어요. 경찰이? 예. 네. 돈 빌렸나? 그래서 그 검사님이 좀 네. 다시 재수사를 하라고 수사. 지금 내린 상태거든요. 아니, 웃긴 게, 네. 그 여자가 투자하라 했잖아요, 무당이. 아, 남자 무당, 예, 네, 투자하라고, 예. 예, 하라고 했잖아요. 네. 어느 무당이 손님한테 투자하라고 얘기 누가 하냐고요. 아, 뭐, 어느 무당이. 저는 뭐 그런 사람도 있는 줄 알았죠. 아니, 없어요. 인터넷에 안 가보셨네. 요즘에 보면은 무슨 카페가 있거든요. 네. 그 피해자 엄청 많아요. 네. 거기 보시면은 뭐냐. 전부 다 내한테 뭐 투자하면은 뭐 불려주겠다. 뭐두 배로 불려주겠다. 신고하잖아요. 네.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거의 무속인들은 좀 있는 분들은 경찰 매수해가지고 돈 비기면 심한 땡땡이에요. 네. 그런 분들은 약자가 약하잖아요. 내가 봤을 때는 그분은 그쪽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그랬을 것 같아도 확률이 높아요. 아니, 저는 안 빌려주죠, 그런 무당한테. 네, 네. 그러니까 굳이 그 빌려준 사람도 웃기고 투자 하락한 어느 무당이 그 투자하라고 무슨 그렇게 해야 하는 사람이 그거 녹음해라 보면은 끝나요 그거. 그런 아, 자세히 근데, 네. 뭐, 이게 사기죄는 안 되고요. 네. 왜냐면 돈을 주다 말았잖아요. 네, 주도 말았죠. 돈을 주다 받았으니까. 말아버리니까, 그리고 안 준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, 그냥 주는 네. 날짜를 미루는 거잖아요. 네. 그래서 이건 사기죄가 안 된대요. 그래서 그안 돼요, 이거는 그래. 그냥,
그냥 민사로 가야 되는데, 민사는 형사가 아니잖아요. 네. 그래서 이런 짓을 반복해서 저질러도, 이 무당은 처벌을 안 받아요. 어차피 자기 명의로 뭐 있는 것도 아, 없어가지고. 예를 들어서, 그 무속인이 예를 네. 들어서, 막 이렇게, 어떤 사람들 그래요. 예를 사기를 당했잖아. 예를 들어서, 투자를 네. 하든 뭘 하든, 가면 다 녹음을 해놓고 나면 캡처를 다 아니, 해놓거든요. 해도 범죄가 인정이 안 돼요. 그냥 왜요? 법원에서 네. 돈을 지급하라라고 했는데 그 돈도 네. 안 내요. 그분이요? 예. 네. 왜냐면 그거, 그분 무슨 앞으로 된 배짱이지? 재산도 없어요. 근데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네. 예를 들어서 뭐 계속 그런 짓을 저질러도 뭐 뺏어갈 재산이 없잖아요. 네. 뭐 그냥 돈을 그렇게 됐어요. 어디다 빼돌려놨나? 그것도 잘 모르겠어. 선생님이 다른 볼 데다가. 때는 딴 데다가 둔것 같으세요? 내가 봤을 때는 그거, 돈이 없을 수가 없는데. 아니 그 돈을 그 많은 돈을 뭐 도박을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도박으로 탕진한 게 아니면 그 돈은 다 다른 어디 밑에다가 그니까 갔을까? 지 자기 명의가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있잖아 가까운 사람한테 차명계좌 뭐 이런 네거 그걸 하여튼 그런 식으로 딸이나 뭐예예 네, 그러니까 부모님 명의로 이렇게 빼돌리고. 부모님이랑 따돌릴 수도 있죠 어, 그렇구나.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순진한 사람들 속죠 아 다행히 돈이 없구나 그래서 못 주는구나 그래서 뭐다잘 구멍을 다 모르겠어요.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무속인은 너무 이렇게 막 믿는 거 별로 저도 안 좋아하거든요. 네. 그니까 저도 막 무속의 집에 한 50군데를 더 넘게 다녔지만은 돈 진짜 돈 돈의 눈에 멀어서 대부분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구대라 뭐해라 어떻게든 뭐뭐 뭐 투자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. 그런 거는 아예 일체 듣지도 말고 귀를 막아버리세요 그냥 그 아니, 원래 솔직히 저는 뭐, 그런 거는 뭐 당하진 않는데. 당하진 않지만은, 네. 내가 봤을 때는 귀가 얇아요. 아니에요? 예, 저는 귀가 얇질 않아서요. 그러니까, 너무 막, 네. 그렇게 끌려있어도, 너무 바보같이, 그렇게 너무, 그 사람들 말 믿지 말라고요. 네. 만약에, 스토커 같은 경우에도, 무슨 정보가 딱히 뭐, 그냥 뭐, 캡처했다고 해서, 그 사람들만 말만 믿고 할순 없잖아요. 네. 얘기를 들어보려면은, 스토커 한 사람이나 스토커 안한 사람이나, 이렇게 삼자 대면해서 우리 얘기하거든요. 경찰서에서도. 누가 옳고 누가 얻었다는 아무튼 거는, 뭐 그건 그.